인류 제국은 4만 년 후 먼 미래, 인류가 세운 은하계 규모의 대제국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신, 인류의 황제의 이름 아래 1만 년의 세월 동안 은하계를 지배하고 있죠. 인류 제국은 1만 년간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제국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외계인 침략자들과 반역자들의 공세 아래 조금씩 쇠락하고 있지요. 그러나 위대한 초인 전사, 스페이스 마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대와 혹독한 억압 통치로 1만 년간을 버티고 있는 강인한 제국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인류 제국을 세운 자는 신이자 인간인 존재, 인류의 황제입니다. 그는 1만 년 전, 인류가 은하계의 혼란 속에서 위기에 처하자 지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죠. 황제는 위대한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을 창조하여 지구의 전쟁 군주들을 무너뜨렸으며, 이후 마린 군단들의 시조이자 위대한 반신들인 프라이마크들과 함께 은하계를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전이니, 이 시기 황제는 종교, 외계인, 분열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탄압하며 지금의 인류 제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거대한 인류 내전, 일명 호루스 헤러시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 거대한 반역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총애한 프라이마크 호루스였지요. 전쟁의 불길은 전 은하계를 불태우며 폐하까지 번지게 됩니다. 결국 황제가 호루스를 쓰러뜨렸으나 마지막 전투에서 황제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치명상을 입은 황제는 테라의 황금 옥좌에 안치되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탄압했던 신으로 거듭나 인류에게 숭배받게 되죠. 황제가 옥좌에 안치된 이후 12명의 하이로드들이 그의 대리로 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 제국은 수많은 부서들 및 군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이 거대한 군대와 부서들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워프입니다. 인류 제국은 워프를 통해 그 거대한 은하계의 영토 속에서 서로 여행하고 통신하죠. 워프는 현실 이면의 거울 차원으로 물리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이 세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도만 있다면 현실에서 수 광년 거리도 워프를 거쳐 수 초만의 여행 가능하죠. 워프 속에서 함선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바로 테라의 워프 등대 아스트로노미콘입니다. 1만 년간 황제는 테라의 황금 옥좌에 앉아 이 등대에 불빛을 기울여주고 있지요. 인류 제국은 워프와 불가분이며 워프가 없다면 인류 제국은 그날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워프에는 대부분의 인류는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프 속에서 인류는 혼자가 아니며 대축은원의 신들과 그들의 피조물들인 악마들이 도살인다는 사실 말이지요. 워프 차원은 현실의 거울로 지성체들의 꿈이 만들어낸 비물질의 차원입니다. 은하계의 지성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한 한계 없는 가능성의 우주이지요. 그러나 은하계의 생명이 넘쳐오르고 질병과 고통, 야망과 계략이 차오르자 거기서 잉태된 에너지들이 워프에 고여 거대하고 악의적인 신적 존재를 창조해냈습니다. 바로 카오스 신들입니다. 이들은 피멸자들의 강박과 공포 그 자체가 구현된 존재들이지요. 총 4개가 존재하며 각자는 현실 우주의 지성체들의 강박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코르는 피의 신으로 피멸자들의 분노와 전쟁, 유혈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젠츠는 운명과 변화의 신으로 피멸자들의 야심과 희망을 가지고 놀지요. 너그는 역병의 신으로
귀멸자들의 부패와 삶에 대한 집착, 순환을 상징하며 마지막으로 탄생한 슬란의 신은 무절제의 신으로 귀멸자의 과잉과 방종을 탐식하지요. 무한의 워프 차원 속에서 신들은 각자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들을 섬길 피조물들을 만들어냈으니 이들이 바로 카오스 악마들입니다. 이들은 신들의 분신이자 신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창조주들을 위해 전쟁하고 귀멸자들을 타락시키고 탐식하는 워프의 존재들이지요. 영겁의 세월 속에서 신들은 은하계의 범람하는 감정의 풍류를 자양분으로 탐식해왔고 꿈과 의식, 악마 사자들을 통해 지성체들 사이 자신들의 숭배자들을 길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은하계에는 수많은 카오스 숭배자들과 종교들이 생겨났으나 카오스 신들의 피멸 숭배자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이들은 역시 카오스 마린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카오스 신들에게 속아 호루스 헤러시를 일으킨 프라이마크 호루스를 비롯한 9명의 배신자 프라이마크들과 그들의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에서부터 시작된 세력입니다. 9개의 배신자 마린 군단들은 워프스톰 아이오브 테러를 거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류 제국의 1만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배신자 마린들이 등장했지요. 그러나 이들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임페리얼 가드는 물론 임페리얼 나이트와 기계교 속에서도 시민과 귀족 속에서도 카오스 숭배는 피어날 수 있지요. 이는 무자비한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서 카오스의 세력들은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번민에서의 해방, 더 거대한 힘과 권력, 더 높은 경지의 쾌락 등등 말이죠. 온디 이러한 지식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제국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왔지만 41번째 천년기 말기 카오스의 피멸 전사들 중 가장 위대한 자 워마스터 아바돈이 13차 암흑 성전 끝에 현실과 오프의 장벽을 크게 무너뜨리며 일명 대빈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은하계는 워프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균열들로 인해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이제는 악마와 카오스 마린들, 기타 카오스 세력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 통제와 기밀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워프가 혼란해지며 워프 통신, 여행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 제국은 지금 심각한 멸망 위기에 놓여 있지요. 그러나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희망의 별 하나가 반짝이니 전설의 프라이마크들 중 한 명, 로버트 길리먼이 기원한 것입니다. I, Robute Gilliman, Lord Commander of the Imperium, Son of the Emperor of Mankind, declare the Indomitus Crusade. Traitors, mutants, demons, and the ruin we promise your miserable kind. This galaxy is ours.